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 최신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총 22가지의 문항이 있고요. 제가 여쭤볼 테니까 손가락을 접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저는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열이면 열 다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아침에 눈 못 떠가지고 이러면서 보잖아요. 두 번째! 하루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다. 24시간 중에 네. 뭐 3시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요. 저도 두 개네요. 세 번째,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꼭 가져가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한번 그러다가 변기에 빠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갖고 가요. 네 번째, 자판을 입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느립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보통 같네요. 다섯 번째,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손이 떨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이 정도만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폰 어플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다 사용을 한다. 어플은 3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실질적으로 쓰는 건 한 4개, 5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얼추 한 30개 되는 것 같은데 맞아, 다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어버린 느낌이 든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네.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그 느낌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진짜 많이 잃어버려봤는데 친구가 뭐야? 그냥 내 심장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여덟 번째, 하던 일이 있어도 폰 알람이 울리면 바로 확인해야 된다. 아니요, 저는 하던 일을 다 합니다. 저도. 아홉 번째, 나의 보물 1호는 누가 뭐래도 스마트폰이다. 아니요, 보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 이러면 안 되지. 열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난 후로 비활동적으로 변했다. 아니요, 활동적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핸드폰을 뭐 자주 접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안 움직이게 되지. 그렇죠, 네. 활동적이지 못하죠. 열한 번째, 스마트폰 사용 후 운동 시간이 적어졌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 폰 정말 자주 보는 사람들은 진짜 꼼짝도 않고 보고 그것만 보고 있죠. 열두 번째, 목덜미가 자주 아프고 자세가 구부정해졌다. 그렇진 않은데 요즘에 뭐 거북목이라든가 굽은 등 이런 게 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컴퓨터를 자주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진짜 저도 모르게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네. 열세 번째, 학교나 학원에서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열네 번째, 스마트폰 사용 후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화를 자주 낸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되네. 저도요. 이럴 수도 있나 봐요, 근데. 열다섯 번째, 스마트폰 사용 후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다행이네요. 열여섯 번째,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일곱 번째, 강한 자극이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고 금세 실증이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게 핸드폰 사용하는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 보면 진짜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좀 더 강하고 좀 더 재밌고 좀 더 무섭고 이런 걸 자꾸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여덟 번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열아홉 번째,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바로 핸드폰을 꺼낸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만약에 저 혼자 타면은 바로 꺼내는데 뭐 친구랑 뭐 누구랑 타면은 안 꺼내기도 하고 좀 랜덤 같아요. 저는 근데 생각해보면 친구랑 타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스무 번째, 잠들기 전에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나쁘다는 걸 알아서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졸려 이러면서 그때 이제 꺼요. 스물한 번째, 어디를 갈 때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는 필수이고 없으면 불안하다. 저도 해당이 되는데 없으면 불안해요. 그치. 저도 진짜 어디 가든 충전기는 꼭 챙기는 것 같아요. 스물두 번째, 길을 갈 때도 스마트폰만 쳐다본다. 이것도 랜덤인데 자주 그렇진 않고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는데 반반 같다. 근데 요즘 맞아, 동영상 보면서 가시는 분들도 위험하죠. 진짜 많이 봤고. 네네. 이렇게 22가지 문항을 훑어봤는데 몇 개에 해당되셨어요? 저는 총 4개가 되었는데 이 정도면 안정권일 것 같아요. 한
3개에서 4개에 해당이 되면 스마트폰 안정권이랍니다. 아직은 안정권이시네요. 4개라서 안정권이요. 네. 그리고 5개에서 10개에 해당이 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11개에서 16개에 해당이 되면 스마트폰 중독 의심. 마지막으로 17개 이상이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문항을 이렇게 읽느라 제대로 체크는 못했는데 한 5~6개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위험인 것 같아요. 실생활에 이렇게 근접해 있으니까 금방 중독이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최신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순 없죠, 요즘 시대에. 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적당량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 쓰면은 굉장히 좋은 도구잖아요. 그럼요. 또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테스트로 또 찾아올게요.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